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인 킬러문항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킬러문항 방지법까지도 발의를 하고 당시의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킬러문항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교육 정책조차도 내로남불인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민주당의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의 킬러문항 제외 방침에 대해서 아마추어식, 땜질식 방법이라고 비판을 했고 변별력이 없게 되면 무슨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을 수 있는가 풍선효과로 대학에서 면접이나 구술, 논술을 어렵게 낼 것이라면서 또 다른 사교육이 풍선효과로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같다면서 이거저거 건드리는 것마다 다 사고가 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악업을 쌓는 중이며 모든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승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학원을 조금 운영했다랍시고 자기가 교육 전문가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이 어떻게 돌아올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승래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보면 볼수록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빵에 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주한미 대사관을 불법 점거하고 방화 등의 사건을 주도해 가지고 옥살이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영어 강사가 되어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싫은데 영어로 먹고 산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박강우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는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비판을 했고 하고 싶다면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올해 수능 기조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안민석이라든가 조홍천이라든가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라든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이재명의 케이스로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2022년 1월 달에 대선주자 후보였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항, 킬러 문항 출제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며 당시 이재명은 수능이 시행이 된 지가 30년이 되었다면서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했고,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며,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대학의 수시 비율도 낮추겠다라는 방침을 이야기했는데요. 나도 뭐 지금 박강훈 원내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 킬러 문항 배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당대표로 모시고 있고 과거 대선주자 후보로 내세웠던 이재명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거기 앉아있는 이재명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본인들 당대표 앞에다가 앉혀놓고 뒷담화 까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아, 그게 목적인가? 그리고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거 말고도 아예 수능 고난도 문제를 법으로 막겠다면서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나왔고 당시에 열린민주당 의원이었던. 그리고 현재는 뭐 합쳐져가지고 민주당 의원인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교육 과정을 넘어선 고난이도 문제를 낼수 없게 하는 내용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수능 문제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사전 영향 평가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킬러 문항 불수능으로 공교육과 학교를 믿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면서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킬러 문항에 대해서 말 그대로 문제가 많다 라고 이거를 잡아야지 대학 입시교육이라든가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으며 실제로 킬러 문항 때문에 고교생 30% 이상이 수포자가 된 현상이 나왔다 라고 비판이 쏟아졌고 이거는 변별력을 위한 고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습 스트레스로 직결이 된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수능 시험만 치러지면 이 킬러 문항 때문에 교육계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킬러 문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한번손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반대 의견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니까 교육제도마저도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내로남불이네 뭐네 하면서 서로를 공격을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는 문제인 것만큼은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라든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기형적 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킬러 문항 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난도 문제를 넘어 가지고 아예 교육 왜곡을 부르고 있으며 도대체 국어 과목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라든가 위험가중자산 바젤 협약 등의 개념을 통해서 은행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고 당연히 더 이상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되어서 안될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대학의 경제학부 석자 교수조차도 이런 문제를 고등학생에게 그것도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라고 내는 것은 개탄할 만하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교육 시장 역시도 이 킬러 문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시장을 넓히고 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말 그대로 개혁 싹다 손봐가지고 뭐 바로 정상화까지 시킬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은 입시 제도라든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사교육 시장에 붙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세력 말고는 국민들이 전부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야당 역시도 이런 중요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정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현 정부에서 총대를 메고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킬러 문항을 손보고 교육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나선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대안책을 내놓아가지고 차라리 이번 정권에 대안 세력으로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맞지. 괜히 아이들을 볼모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며 대한민국 만국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사교육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번 만큼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